미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긴급 사용을 승인해 이 혈장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한 사람의 혈장 안에 들어있는 항체를 다른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FDA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후 사흘 안에 혈장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들을 지켜본 결과 사망률이 35% 감소하고 상태가 호전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혈장치료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 치료는 잠재적 위험성보다 잠재적 혜택이 더 크다고 밝혀 혈장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환자들이 혈장치료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백신과 다른 치료제 개발이 완전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혈장치료제가 승인되자 백신과 치료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대를 더욱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장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찬반 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혈장이 에볼라를 비롯한 전염병 치료에 오랜 기간 사용되었지만 코로나19 치료에는 엄정한 임상시험 결과가 아직 나온 것이 아니어서 검증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피터 마스크 FDA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장은 이에 대해 우려되는 안전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 7만 명이 혈장치료제를 처방받았고 이 중 2만 명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 치료제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했다고 FDA는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80세 이하 환자에서 혈장치료제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젊은 층 코로나 감염자들의 회복 효과가 예상됩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혈장치료제 승인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오늘부터 치러지는 공화당 전당대회 바로 전날 혈장치료제가 긴급 승인된 것이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